각각 결혼 2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껴준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을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은데 이혼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겠지만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면서 26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감정, 섭섭한 감정 모두 있었고 어느 순간 떨어져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상의하에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해도 매스컴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이들일 것이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이영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은숙 또한 정말 나쁜 관계에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일치 하느냐에 따라서 재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혼 문제를 밝히는 자리에서 재결합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좋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재결합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내가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이영하 씨가 전화를 걸어 당신 혼자한테만 짐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다며 잘해 라고 말했다. 현재도 오랜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혼과 무관하게 배우 생활은 지속할 것이라고 하네요. 나와 이영하 모두 이혼과는 관계없이 연기 활동은 지속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톱 탤런트이면서 오랫동안 연예계 인코 부부라고 불리던 영하와 선은숙 부부는 지난 2007년 이혼을 끝으로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26년 만에 이혼이죠. 그런데 이혼 사유나 경위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혼 이유에 대해서 선은숙이 밝힌 해명입니다. 부부간의 집안 문제나 집안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한 것이 아니다. 서로 간의 활동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하는 뜻에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 또한 두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내게 있다. 이에 남편 이영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다. 삶이나 결혼에 정답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영하는 재결합을 입에 올리지만 아내 선은숙은 반박합니다. 재결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은숙은 이혼 문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결합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아 이혼을 원하는 쪽은 부인 선은숙이고 이영하는 이혼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무슨 잘못을 했다면 이영하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영하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하는 1977년 영화문으로 데뷔하고 1977년 KBS 특채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입문합니다. 그러다가 1978년 젊은 느티나무에 출연하면서 그 작품으로 데뷔하는 선은숙을 만나서 연인 관계에 빠집니다. 당시 선은숙은 불과 20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선은숙은 23살의 어린 나이에 이영하의 아내가 됩니다. 이때 이영하의 나이는 37살이었죠. 그리고 이듬해에 큰아들인 이상원을 낳고 뒤이어 둘째 아들인 이상민을 낳았죠. 선은숙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영하를 만나서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영하와 선은숙이 이혼하기 1년 전이 두 사람의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는 은혼식 대신에 리마인드 웨딩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에 대한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06년에 이영하는 상상 플러스에 출연해서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발언을 합니다. 부인이 유명인이라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에 같이 촬영하던 여자 탤런트가 차가 없어서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렸다. 그런데 경찰이 사모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물으며 이상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라. 이영하 여동생과 밥을 먹어도 여자와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무래도 유명한 아내와 결혼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1년 뒤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선운숙이 이혼을 결정하면서 좋은데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은 안 맞다. 섭섭한 감정 좋은 감정이 쌓여오면서 나도 섭섭한데 남편은 없었겠냐. 선운숙은 서로 좋은 관계로 아이들과 오래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다. 선운숙의 말에서 무언가 섭섭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가 이혼할 때쯤 이영하의 여성 편력에 대한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영하가 탤런트 유재인과 불륜 관계였던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죠. 또한 유재인뿐만 아니라 이영하가 젊었던 시절부터 결혼 이후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훤칠하고